매년 가을 강남구를 수놓았던 강남 페스티벌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택트 방식으로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순 없지만 아쉬운 대로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올해로 10번째, 지난 10년의 노하우 보따리를 풀어내려던 강남 페스티벌을 코로나19가 막아섰지만 온라인의 도움으로 올해도 명성을 이어갑니다. 우선 첫 시작은 K-POP 콘서트. 현장 관객은 없지만 코엑스 옥상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 실황은 강남구 유튜브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전 세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코엑스 아티움 등 5개 전시판은 강남의 사계를 주제로 미디어 쇼가 진행됩니다. 또 도심 곳곳에 41개 5개 전광판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로 채워져 도심 전체가 거대한 갤러리로 변합니다. 비대면 축제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축제의 기쁨, 예술의 향유권을 많이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페스티벌은 새로운 축제 모델을 말하자면 만드는 온택트 축제의 어떤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K-POP 공연도 이제는 온택트로 하고. 한편 강남 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는 국제 평화 마라톤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앱과 영상을 활용한 온택트 마라톤 대회로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